안녕하세요. 풀비예요. 얼마 전에 올린 100% 호밀빵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100% 호밀빵을 처음 먹어본 동생이 어? 이거 좀 특이하다 라고 말하는 걸 듣고 호밀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맛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빡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호밀의 맛은 느낄 수 있지만 식감이 자주 먹는 빵들과 비슷해서 호밀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호밀빵 레시피를 가지고 왔어요. 호밀 함유량이 40%가 넘기 때문에 여전히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은 있지만 100% 호밀빵보다는 호밀의 맛이 순하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제가 순한 맛 호밀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100% 호밀빵을 만드는 게 부담스러웠거나 만들어봤는데 어? 이게 무슨 맛이지?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에 나온 레시피로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 레시피보다도 더 순한 맛을 먼저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제 호밀 식빵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영상에서는 호밀가루 색이 진하게 보이지 않는데 입자가 많이 곱지 않고 색이 있는 미디엄 호밀가루예요. 탈지분유 날짜가 간당간당해서 사용했는데 우유로 대체하는 방법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 오늘 레시피로 만들면 빵이 달지 않아요. 단맛을 좋아하시면 설탕을 조금 더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소금은 이스트와 닿지 않게 반대편에 넣어주세요. 드라이 이스트를 가볍게 밀가루와 섞어줄게요. 100% 호밀빵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오늘 순한 맛 호밀빵도 발효가 짧은 편이에요. 집 온도 외에 발효 시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물의 온도인데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요. 저는 호밀빵을 만들 때는 일반 빵보다는 좀 더 시원한 물을 사용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반죽기로 쉬지 않고 반죽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중간에 한번 모터가 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도 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반죽의 온도가 올라갈 시간을 벌기 위해 시원한 물을 사용해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처음 만들 때는 반죽을 치다가 오일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실수로 같이 넣었어요. 근데 결과물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한 번에 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른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속으로 섞어줄게요. 2분 걸렸어요. 하나로 뭉쳐지면 중속으로 2분 30초 정도 쳐주세요. 반죽이 뭉쳐져 있지만 그릇 밑면에 무겁게 붙어 있을 거예요. 7분 정도 반죽기도 쉬고 반죽도 쉴 시간을 줄게요. 2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반죽이 볼에서 떨어져서 하나로 깨끗하게 뭉쳐질 거예요. 5분 동안 반죽기를 중속으로 돌렸고 이제 30초 정도 돌리면서 마무리 해줄게요. 호밀빵 반죽은 글루텐이 다른 반죽에 비해 훨씬 덜 잡혔을 때 반죽을 끝내야 돼요. 빵의 구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글루텐을 잡으면 발효하다가 빵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반죽을 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지만 손가락이나 빛이 비춰질 정도로 얇게 펴지지 않아요. 호밀의 특성이 궁금하시다면 100% 호밀빵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 배가 될 때까지 발효할게요. 저는 50분 걸렸어요.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부피로 확인해주세요. 저도 처음 구울 때는 1시간 정도 발효했어요. 와, 빵빵하게 잘 부풀었네요. 전체 무게가 1010g이네요. 335g씩 3덩어리로 나눠줄게요. 두 개로 나눠서 크게 구워도 되지만 그럼 꼭 굽는 시간을 늘려줘야 해요. 둥글리기는 대충 해줄게요. 둥글리기를 많이 하면 반죽에 텐션이 많이 들어가서 반죽이 릴렉스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말은 휴지가 길어진다는 뜻인데 호밀빵은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거든요. 반죽의 가장자리가 반죽 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세요. 20분 휴지할게요. 기다리는 동안 오븐팬에 유산지를 깔아주세요.
꼭 정해진 성형 방법은 없지만 저는 럭비공 모양으로 성형을 해줄게요. 밀대로 밀기 전에 먼저 손으로 반죽을 길게 만들어줄게요. 매끄러운 면이 밑으로 가게 뒤집어준 뒤 위아래로만 밀어주세요. 기포를 너무 열심히 없애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시 부풀어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세모 모양으로 양쪽 끝을 모아준 다음 위를 살짝 접어주고 밖에서 안으로 반죽을 모아서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살짝살짝 눌러주세요. 밖에서 가지고 와서 눌러주고를 반복하다 보면 가운데는 볼록하고 양쪽이 얇은 모양이 돼요. 이음새를 꼼꼼히 마무리해주세요. 다 아시겠지만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구울 때 터져요. 양쪽을 한 번씩만 정리해준 뒤 마지막 발효를 준비할게요. 윗면이 마르지 않게 랩으로 덮어주고 1.5배 정도 부풀 때까지 발효해줄게요. 저는 25분 정도 걸렸어요. 2차 발효는 정말 순식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주자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커져요. 발효를 시작하고 15분 후부터는 오븐 예열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호밀빵 반죽 겉면이 말라야지 칼집이 잘 들어가요. 발효 마지막 5분은 아무것도 덮지 않고 표면에 수분을 날려줄게요. 만약에 반죽 표면을 말리는 걸 잊어버렸을 때는 접시나 뭐 선풍기로 빠르게 말려주세요. 반죽이 마른 걸 확인한 뒤 양 끝을 한 0.5에서 1cm 정도 사이로 남기고 자신 있고 깊게 쭉 그어주세요. 빠르게 쫙 그어야지 칼집이 잘 들어가고 깊어야지 잘 터져요. 비교를 위해서 일부러 이건 덜 깊게 넣어볼게요. 분무기로 물을 구석구석 뿌려주세요. 특히 칼집을 넣은 곳에 뿌려주면 더 잘 터져요. 20분 구워줄게요. 색이 진하게 날 때까지 천천히 구워주세요. 식힌망으로 바로 옮겨주세요. 두 번째 빵이 칼집이 깊게 들어간 건데 더 잘 터졌죠? 근데 이건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좀 덜 터진 걸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식힌 다음 잘라주세요. 당밀도 넣고 호밀 가루 색도 진한 편이라서 색이 짙게 나왔는데 재료에 따라 좀 연하게 나올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100% 호밀빵 너무 좋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순한 맛 호밀빵 후기도 꼭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쉽게 만들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봐요.